지난 시간에 전번에 띄어쓰기부터 하는가? 제가 맞춤법에 대해 좀 했죠? 맞춤 하나도 안 했나? 하나도 안 했나? 자, 그 다음에 그 좋아요. 규범문법 표준어부터 표준어? 했어 안 했어요? 했어? 48페이지 할 차례지? 한글 맞춤법. 자, 한글 맞춤법에서 이제 주요 파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끼리 묶인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곰곰이, 우리가 이와 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우리가 이와 희, 이 한번 해볼까? 이와 희. 어떤 경우에? 이 부사어점에서 이를 붙일 것인가, 희를 붙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를 붙이는 환경에 대해서는 기억한다고 했죠. 첩, 사, 비, 부, 가. 첩사비부가 한 적이 있죠. 첩어명사 뒤. 첩어명사 뒤에 이를 붙인다. 시옷받침 뒤에, 시옷받침 뒤에 이를 붙인다. 비읍 불기칭 용어. 알겠죠? 그때 이를 붙인다. 부사가 재차 부사로 파생된 경우. 파생부사. 그 다음에 기억받침. 이거 기억나죠? 첩어명사 할 때 우리 보게 되면 집집이다 할 때 집집이 할 때 이 있었죠? 이거 쓰는 거. 그 다음에 틈틈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첩어명사 다음에 이를 쓴다. 시옷받침부 났을 때도 이를 쓰죠. 지긋시 반드시 시옷받침에도 이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읍불기친용어 근데 보면 가볍다에서 나왔다. 가벼이 있죠? 이런 거 다 쓴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부사가 재차 부사로 파생된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도 배운 적이 있죠. 오뚜기 더우기 생각나? 오뚜기 더우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왔지? 일찍이 이를 쓰죠? 자, 특히 이제 시험이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받지. 기억받침으로 끝난 말, 이 기억받침으로 끝난 말 다음에, 이 기억받침으로 끝난 말 다음에 뒤에 이제, 하다나 거리다. 자, 보통 우리가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말 있지? 하다나 거리다가 붙으면 무조건 뭘 써야 되냐면, 희를 써야 돼, 희, 원래는. 그런데 소리가 이로 나기 때문에 이로 적는 것들이 있어. 알겠어요? 그걸 알아둬야 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깊촉백비. 깊촉백비. 뭐, 힘이 잘 나왔던 거죠. 그래서 깊숙이. 기억받침 끝났을 때 깊숙하다 되지만, 힐을 쓰자고 이를 써야 돼. 깊숙이. 촉촉이. 백백이. 삐죽이. 알겠죠? 이것들 이를 써야 된다. 이것들 나름대로 좀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너도 교재도 있지만, 곰곰이 할 때는 이를 써야 돼. 근데 꼼꼼하다 할 때는 꼼꼼히를 써야 된다. 이것만 좀 주의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곰곰이라고 해야 돼. 깍두기는 깍두기에서 음성어, 즉 의성어에서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소리대로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그대로 이를 적어서 앞에 받침을 뒤로 넘기니까 깍두기가 된 거야.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더욱이 했죠? 거기 주책이다의 동그라미, 주책. 이 주책이다를 많이 헷갈릴 때 있는데, 이 주책이다는 원래 주착에서 온 말이야. 주책은 주착이 주책이 된 거야. 원래 그 주착이라는 말은, 일단 주책이라는 말은 일정한 주관, 알겠죠? 일정한 주관을 가졌을 때, 주장이나 주관을 가질 때 주책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그런 것이 없을 때 뭐라고 그래? 주책 없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원래는 주책 없다가 맞아. 보통은 주책이다라고 말하는데, 주책 없다고 맞는데 사람들이 자꾸 주책 없다라고 쓰지 않고 주책이다, 주책이야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바뀌어서 주책 없다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주책이다가 표준으로 인정됐어. 주책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 또 주책스럽다, 주책스럽다.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 주책 없다, 주책이야,
주책스럽다. 알겠죠? 원래 주책이란 말은 일정한 한마디로 그 주대가 있는 거 있잖아. 주장과 주대가 있는 것을 주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주책 없다라고 하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주책 없다는 의미로 주책이다를 쓰는 거야. 아이고 주책이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쓴다는 거다. 다 같은 의미야. 그런 게 맞는 거야 됐어. 나래란 말 있죠. 나래 마실이란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나래는 날개의 사투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투리가 표준으로 인정됐지. 나래 마실도 마을의 사투리였어요. 근데 마을의 의미로서의 마실은 표준어가 아니야. 마실은 어떤 의미로 쓸 때 그렇다는 표준어냐면 옆집에 놀러 가는 거 있지. 마실 간다. 그럴 때의 마실은 표준어로 인정됐어. 근데 마을에 대한 의미로서의 마실은 비표준어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지. 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뭐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면 내음이란 말이지. 내음. 내음에 대해서 보면 냄새라는 거지. 냄새를 내음이라고 하기도 하지. 꽃냄새가 난다. 꽃내음이 난다. 그래서 이 내음이 원래는 사투리였어요. 그런데 문학적인 글 속에서 내음을 쓰기도 하지. 그래서 허용했어. 이제 내음도 표준으로 인정됐어. 또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 뜨락이란 말이죠. 뜨락. 뜨락에 대해서 뜰이 있어. 뜰에 대한 뜨락도 표준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인정됐다. 또 있습니까? 입새라는 말. 입에 대해서 입새 있죠. 이것도 비표준어였어. 사투리였어. 근데 표준어로 인정된 거야. 됐나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투리였던 것이 지금은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날의 맛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거죠. 날날이 맞죠? 메꾸다. 메꾸다는 메우다에서 같이 쓰는 말이야. 그래서 메우다가 원래 표준어였는데 워낙 언중들이 메꾸다를 많이 쓰니까 메꾸다도 표준어로 인정한 거죠. 딱딱구리 얼 딱딱구리. 딱딱구리 할 때 우리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딱구리. 이거 이게 아니겠지. 앞에가 무슨 받침일 때? 기역 받침이나 비읍 받침일 때 초성이 된소리가 나오면 같은 계열의 된소리가 연거포 소리 나면 같은 된소리를 적어준다. 생각나지? 그래서 딱딱구리로 적어야 돼. 딱딱구리. 또 이것도 있죠. 짭짤하다. 짭짤하다 할 때 마찬가지로 비읍 받침이죠.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된 소리가 영어포 났지? 그럼 같은 소리로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됐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씁쓸하다. 씁쓸하다 할 때, 쌍. 비읍 받침에 쌍시옷, 쌍시옷. 같은 이런 소리죠? 이렇게 해서 된 소리로 적는다. 그러나 이제 뭐냐면, 쑥덕쑥덕대다. 쑥덕쑥덕대다. 자, 쑥덕쑥덕대다 할 때는 쌍시옷이죠. 기억 받침이죠. 근데 이 뒤가 같은 계열의 쌍시옷이 아니지. 그러니까 애사소리를 적는 거야. 됐지요? 이런 것들 잘 알아둬라. 그래서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법석대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 틀린다? 법석이라고 하면 틀려요, 이거에. 그냥 그대로 법석으로 적고. 또는 몹시라고 할 때 몹시라고 적어야지 이것을 몹시라고 적으면 틀린다.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 지어서 알아두라고 했죠. 자, 그래서 딱딱구리가 틀렸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웅다웅이 있죠. 이 아웅다웅은 때에 따라서는 아웅다웅도 맞아. 알겠지? 아웅다웅, 아웅다웅. 같이 쓸 수 있어. 아웅다웅, 아웅다웅. 자, 어수룩하다 있지? 어수룩하다. 자, 이 어수룩하다는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리숙하다.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같이 쓸 수 있어요?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절름발이 할 때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절름발. 절름발이 있지? 절름발에다가 뭘 썼다 놨지? 이를 썼다. 알겠죠? 그럴 때 요 경우 절름발에다가 이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 니를 뒤로 넘기면 안 돼. 절름발 이라고 적어야 돼. 알겠지? 절름발 이. 그래서 절름발에서 파생된 말이 절름발이다. 따라서 18번에 답은 2번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한번 볼까요? 20번. 다음 중 어법에 맞는 것은? 자, 전에 봤는데 그 예에 여자친구가 무척 예쁘대 있지? 자, 근데 대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있죠, 대. 아이 대자가 있고 뭐가 있다, 시작? 어이 대자가 있다. 이쪽으로 가고 있죠. 대가 있다와, 그 다음에 대가 있었죠? 이거는 뭐뭐 다고 해. 뭐뭐 하다고 해. 그래서 고하의 줄임말을 쓰인 거지. 알겠지? 반면에 이 대는 과거적 경험을 얘기할 때, 과거적 자기 경험, 과거 자기 경험을 얘기할 때.
과거 자기 경험을 이해할 때를 뭘 쓴다 했지? 어이대를 쓴다. 아이대를 쓸 때와 어이대를 쓸 때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전에 봤는데 그의 여자친구가 무척 예쁘대 할 때 맞죠? 응, 맞죠? 틀렸죠? 그의 여자친구가 무척 예쁘대. 내가 전에 봤는데 내 경험이잖아. 그럴 때는 어이대를 써야 되겠지. 응. 뒤에 아이대가 아니라 시작? 어이대. 따뜻한 햇볕이 드는 마당에서 아이들을 뛰어논다 할 때 따뜻한 몇 줄자. 이 따뜻하다는 게 관용어인데 그 뒤에 햇빛이 나왔지. 햇빛은 따뜻한 게 아니죠. 따뜻한 것은 햇볕이지. 햇볕. 햇볕과 햇빛을 구분하지 못해 틀린 경우 있어요. 따뜻한 햇볕이지. 눈부신 햇빛이고.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해서 눈부신 햇볕 하면 틀려. 내 말 알겠죠? 눈부신 햇빛이고 따사로운 햇볕이라고 해야 돼. 됐습니까? 햇볕에 옷을 말린 거지 햇빛에 옷을 말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주의할 것이 있다. 삼력 여성 우승이 쾌거를 이루었다. 이루 틀렸죠. 어떤 노력의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는 이룩하다. 뭐다 시작? 이룩하다. 그러니까 이룩하다와 이루다는 틀려. 경제성장을 이룩하다. 알겠어요? 경제성장을 이루다. 이루다는 자동이야. 자동.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룩하다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때는 이룩하다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루다와 이룩하다 차이. 여기서는 3년 연속 우승의 쾌거를 이룩하였다. 요즘 그 빙상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쇼트트랙이라든지 기타 등등 막 엄청나게 성적을 잘 거두고 있죠. 보기만 해도 재밌대. 특히 그 여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그런 그 1500m인가? 몇 미터인가? 1000m인가? 거기 개주 있었지. 개주가 아니, 개주는 아니었다. 개주가 아니라 1000m인데 우리나라가 금운동 차지했죠. 우리나라 선수들 3명이 쪼그럭 나오는데 얼마나 거기 희열을 느끼는지. 자, 어찌됐든 거기 이룩하다라고 해야 돼. 자, 4번입니다. 부산행 열차의 출발 시각, 시각 동남이. 자, 시각 있잖아, 시각. 시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시각이라는 것은 시간과 서로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각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야, 정해진 시간. 그게 출발 시각이라고 해야지. 출발을 해서 시간은 정해져 있지. 그럴 때는 시각이라고 해야 돼. 반면에 시간이란 말이 있죠. 시간은 한마디로 그 시간 시의 거리. 근데 보면 몇 시간 걸리느냐, 몇 시간 걸리냐.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몇 시간 걸리냐 할 때는 시간의 사이죠. 시간이라고 써야 돼. 이 경우에 시각이라면 틀려. 알겠죠? 그러나 요즘 최근에 와서는 어떤 정해진 시간을 얘기할 때 출발 시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말하는 게 출발 시간이란 말만 써 안 써. 아, 차가 출발 시간 됐다 해야지. 그래서 언중들이 워낙 시각보다는 시간을 많이 쓰니까 이런 경우는 허용했어. 알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을 얘기할 때는 시각도 쓸 수 있고 시간도 쓸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시간은 쓸 수 없어. 알겠지? 시간만 쓸 수 있어. 그것만 주의를 좀 해두면 되겠다. 내 말 좀 이해됐어요?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다 몇 번? 4번이 맞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몇 번 한번 더 가볼까? 그 22번도 한번 볼까? 22번? 22번도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뭐냐? 그랬지? 너 어따 대고 반말이야? 있잖아. 어따 대고, 밑줄자,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틀리는 것을 왕왕 있습니다. 어따 대고. 어따 대고 할 때,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이때 어따는 어디에다의 준말이야. 알겠지? 어디에다. 그래서 어따 대고 할 때 이렇게 써야지. 여기처럼 소리 나는 대로 어따 대고 쓰면 틀려. 이것을 어따 대고라 하면 틀린다. 알겠지? 어디에다 대고에 어따 대고. 많이 헷갈릴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본 교재에 보면 이런 게 다 나와 있어. 본 교재 혼동하기와 관련돼서 1차에서 15차까지 관련된 문제 있다고 해서 없었다고 했어? 거기 이런 거 다 나와 있어. 그런 것들 좀 보면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요. 혹시 그 교재, 본 교재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복사를 해서라도 그 내용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너는 동생을 건드리지다. 이 건드리다라고 하는데 건드리다냐 건드리다냐 있잖아요. 이건 선생님 우리가 보면 들이다 자체에 들다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건드리다. 알겠지? 그래서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생을 건드리지 말할 때 들다라는 의미가 없잖아. 걸어들이다. 이런 말 아니죠? 그러니까 그대로 건드리다. 소리대로 적어야 된다. 3번에 공장을 기계화하면서, 만약에 기계화하면서 이 부분을 기계화시키면서면 틀려. 알겠어요? 기계화하면서, 만약에 혹시 여기에 시키다가 들어가 있으면 시키다 남용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저도 이제 많은 부분에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그죠? 또 한정된 시간 속에서 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2주에 걸쳐서 문법에 대해서 했었죠. 아, 그래 안 해? 2주에 걸쳐서 문법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 근데 여기도 문제도 상당히 뭐 예상 문제지만 적은 문제는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서 내가 추려서 했다면 뭐 그냥 풀어줄 양만 했을 텐데 책으로 하다 보니까 알겠죠?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책을 선정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이 좀 한계점이 있어. 특히 우리 지난번에 기출문제 있잖아. 적어도 기출문제가 2개월 과정을 했다면 좋을 텐데 그냥 1개월 과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맡겨놓은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나한테 좀 물어봐라. 그렇게 말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알겠습니까? 어차피 이번 달까지 해서 이제 이걸로 끝날 거 아니겠어. 그죠? 다음 달부터는 실전 모의고사인데 대체적으로 두 번 줄 거야. 알겠어? 실전 모의고사는 2회분을 준다. 2회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놔. 알겠어요? 근데 뭐 문제풀이가 만약에 4시 반부터다. 에? 4시 반부터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만 들고 이론만 듣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풀이 듣는 사람들은 뭐 4시부터 풀어 놓는다든가. 알겠지? 그래서 다 푸른 상태에서 내가 그 해설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준다면 그만큼 그 3시간 안에 2회분을 다 풀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회씩 줄 수 있도록 하나 주고 막 1시간 반, 2시간 설명을 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의고사를 2회씩 줄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자, 거기 보면 여기 22번 그래서 해봅시다. 거기 많이 틀려져. 공장을 기계화하면서 인건비 이거 맞죠? 이거 이게 보통 때는 인건비라고 하잖아. 사람의 건수당 드는 비용이잖아. 인건비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인건비? 인건비? 맞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틀리고, 인건비가 맞는 거지. 알겠죠? 이것들도 상당히 속여 먹는 거지. 자, 나이에 비해 앳돼 보인다. 앳되어 보인다. 앳되어 보인다. 그 말이거든? 이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앳돼 보인다. 앳되어 보인다. 이렇게 되거든? 이게 줄임말이? 돼가 된 거야. 근데 자칫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앳돼 보인다 하면 틀려. 알겠어요? 앳되어 보인다. 정말 앳돼 보인다. 알겠죠? 그것도 주의해도 필요하겠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맞는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런 얘기야. 이해됐나요? 그것까지 기억해놓겠다. 자, 이것도 뭐 잘 나왔으니까 하나 합시다. 23번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많이 나왔던 거죠. 다음 중 어법이 맞는 것은 아이들은 서로 몸을 비미요. 자, 부비면서 밑줄자. 부비면서 밑줄자. 자, 여기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가 부비다가 있잖아. 부비다. 이건 틀린 거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비비다라고 해야 돼. 알겠죠? 비비다. 그래서 이건 틀리고 요게 맞다라는 걸 기억해도 되겠죠. 그래서 얼굴을 비비다 그래야지 얼굴을 부비다 하면 틀린다. 그래서 비비면서라고 해야 돼. 비비면서 손을 또 비비면서 몸을 비비면서. 두 번째 팔벽이는 막 팔벽에를 갖다 놓은 게 팔베개지 베개. 베다에서 나온 말이니까 베개라고 해야지. 팔베개. 알겠죠? 베개라고 하는 거야. 팔베개. 베개 이렇게 써야 되겠죠. 팔베개. 팔벽이가 아니라. 3번은 뭐냐면 이거 조심해야 돼. 움츠리다. 자칫 잘못해서 움츠리다를 움츠리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알겠죠? 여기 아니라 움츠리다. 움츠리다. 이렇게 해야 돼? 움츠리다. 고쳐야 되고. 또 비슷한 말로 써 우리가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물이다 하면 틀려요. 알겠죠? 뭐라고 해야 된다? 오물이다라고 해야 돼.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 오물이다가 아니라 시작. 오물이다. 이거 꼭 기억해보겠다. 4번에 이제 허구한이라고 해야죠. 허구헌이 아니라. 4번에 있어서는 허구한 날이라고 해야 돼. 허구한 날. 허구하다. 그래서 허구한. 해야지. 허구헌 하면 틀려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다면 23번에 답은 3번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4번 역시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꼭 해봅시다. 다음 중에 맞춤법이 올바른 뭐냐 할 때.
지금 잘 듣고 있죠? 귀 현명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늦장이나 늦장을 같이 쓸 수 있어.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야. 늦장을 부리다, 늦장을 부리다. 둘 쓸 수 있어요? 자, 그거 알아도 되고. 그래서 다음 1번이죠. 2번 같은 경우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죠. 아마 그 사이시오 표기 관련해서 외운 적이 있죠. 따라서 사합, 사합, 한우가 우아에 들면 우춥다. 안남아 이하예요. 차 타고 세수에 대척에 마구 전세 뭐에 임반. 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반드시 사이시옷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이상이 우리말에 포함되어 있지. 그런데 한자끼리 합성된 가운데 두 음절로 된 것 중 예외적인 게 있었지. 몇 개? 여섯 개. 시작. 착간, 택간, 곡간, 숫자. 착간, 택간, 곡간, 숫자. 그 다음에 횟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셋방. 이건 예외야? 이거다. 그 다음에 마치 시옷밭처럼 붙이면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이 있지. 대표적인 식의 택간, 대촉에. 그 다음에 초점. 아이고. 대가, 초점, 개수. 이렇게 적으면 틀리게 된다. 알겠죠? 시옷밭처럼 안 붙여야 돼. 이거는 대, 가로, 그 다음에 초점으로, 개수로 적어야 했다. 알겠지? 이 밖에도 소리상, 니은, 이거 외에도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에서 마곡간. 물론 한자로 된 경우 있지? 두 음절은 한자 가운데 예외적으로 이 여섯 개만 시옷밭처럼 붙이고, 나머지는 한자끼리 합성된 거 안 붙여야 돼.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 마곡간, 전세방, 우유병, 전기과, 장미과. 있어 없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 한자로 되어 있지? 붙이면 돼야 안 돼? 안 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엄마가 잘 갈리는 병, 화병까지도 알겠습니까? 전부 한자이기 때문에 시험까지 붙이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것들이야.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밖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의 임반. 뭐의 임반. 머리말, 예사말, 인사말, 반대말에 시옷받침 붙여 안 붙여? 안 붙인다. 뭐의 임반. 이거 외에도 하나 더 외울 것은 뒷소리가 감, 길, 갑, 국집. 감길과 국집이 있죠. 이런 말에 붙는 것도 시옷받침 안 붙여. 근데 이게 다 우리말이거든. 그래서 신부, 감. 알겠어요? 등교? 아니, 안 붙인다는 게 아니라 붙여. 이건 우리말이니까. 등교, 길. 대충 있죠? 전세, 가. 붙여, 이렇게. 대충 되니까. 만두국. 최근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순대국이 나왔어. 알겠지? 국이 우리말에 붙여야 돼. 순대국. 그 다음에, 대표집. 대표집. 시옷받침 붙여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해서 외우는 게 좋아. 감길값 국집. 시작. 감길값. 그래서 한꺼번에 외웠을 때,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좋겠죠. 사합. 한우가 우안에 들면 우춥다. 안남아 이하예요. 차 타고 세수에. 대촉에 마구 전세 뭐에 임반. 감길값 국집. 알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놓는다면, 오래도록 기억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걸 알고 있었다면 2번에 머리말 틀렸죠? 머리말이라고 해야 되고요. 3번에 전미사는 된소를 적는다고 했지. 그래서 개쩍다. 시작. 개쩍다. 적다로 적어야 돼. 개쩍은. 개쩍은이라고 적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조심하라고 했지. 맛이란 말 했다. 맛. 적은. 해야 될까? 아니면 멋적은. 있죠? 그때 조심할 것은 맛은 그 양이 풍부할 수 있지. 그래서 양으로 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은이라고 해야 돼. 근데 멋은 양으로 따질 수 없어. 멋적은, 겸연적은 있지. 그럴 때 멋과 멋이 적과는 관계 없잖아. 지금 이거 멋적은. 네? 그럴 때는 적다로 적어야 돼. 적다. 그래서 적다라는 의미가 없으면 적은으로 적고, 적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적은을 살려 적는다. 알겠지? 그래서 맛적은, 멋적은. 그게 써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둘 필요가 있겠다. 맞죠? 뭐 장난 아니죠. 우리가 그것들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본반 시간에 맞춤법 이야기 또는 띄어쓰기에 대한 이야기 쭉 해줬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활용해서 잘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그리고 4번에 대해서 여러 사품을 벌려. 벌려라는 것은 뭐다 나왔지? 벌리다와 벌리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벌리다는 어떤 일을 늘어놓다, 사업을 벌이다 할 때 쓰는 벌이다고, 간격을 벌릴 때는 벌리다를 쓰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벌이다와 뭐의 차이점? 벌리다의 차이점. 알겠지? 사업을 벌이다, 일을 늘어놓다, 버려. 또는 시장에 좌판을 버려놓고 할 때 다 벌이다를 쓴다. 됐습니까? 그걸 기억해 두라고. 따라서 24번의 답은 1번 해야 된다. 자, 거기 25번도 할까? 자, 미출신 부분 맞춤법에 맞는 것을 그랬을 때, 저 이 아니에요를 때 아니에요가 틀렸죠. 이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업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받침 음절 다음에는 이에요. 기억나? 이에요. 그 다음 뭘 쓴다고 했지? 애쓰는 표현으로서 이에요. 물론 다 복수 표준으로 인정됐어요. 이에요도 맞고 이어이도 맞아. 근데 이제 앞에가 뭐가 없을 때, 받침이 없는 뭐가 나왔을 때, 모음 음절이 나왔을 때. 알겠죠? 이 경우는 뭐도 쓸 수 있다? 예요도 쓸 수 있고 요도 쓸 수 있다. 있어요. 그래서 쉽지. 그래서 이거는 집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지? 집이 어요도 맞아요. 집이 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받침이 없을 때는 저, 예요, 저, 요를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사람 이름과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말. 말숙이라고 할 때 받침이 있는 이름 있잖아. 그렇죠? 받침. 받침이 있는 이름일 때 말숙이 예요라고 해야 되지. 알겠지? 말숙이에요. 근데 받침이 없을 때는 뭘 쓰면 돼? 그냥. 철수예요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철수예요. 쌍둥이도 마찬가지지. 쌍둥이까지가 단어니까 예요를 적는다. 정이 됐죠?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을 때냐면, 뭐가 있었다면 이제 성과 같이 쓸 때가 있어요. 김말숙이라고. 김말숙일 때는 이 경우는 김말숙이에요. 할 수 있어요? 김말숙이에요.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해도 발음 이상 문제가 없잖아. 김말숙이에요. 김말숙이에요. 할 수 있죠? 할 수,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할 것은 아니는 이 아니다가 다 아니다? 아니다기 때문에 모음을 끝났지? 자칫 모음을 끝났다고 해서 이것을 예유라고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지? 이 경우는 아니다의 활용형으로서 만약에 쓰면 예유는 이다의, 이다, 이에유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아니다와 이다는 서로 부정어지. 이다를 부정한 게 아니다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다 아니다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에이오라고 적는다. 그래. 아니에요. 됐나요?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 1번은 틀렸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동우? 그러지? 그냥 2번 보면 이거 명사형 조심해. 명사형. 명사형 만드는 법. 자, 뭐 만드는 법 시작? 명사형 만드는 법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알겠지? 명사형 만드는 법. 명사형 만드는 법은 뭐냐면, 원래 용언에 어간했다가 미음이나 음을 붙이면 돼. 알겠지? 명사형 만들 때. 물론 귀도 있겠습니다. 자, 초론자 미음이나 음을 적어요. 받침이 있으면 음을 쓰고 받침이 없으면 미음만 쓰면 돼. 그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다의 명사형 뭐가 되겠어? 폼 할 수 있잖아. 물론 보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막다의 명사형은 뭘 쓸 수 있어? 받침이 있으니까 매개음을 써가지고 음을 들어. 막음이잖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해서 앞에 받침이 있다는 것이 있죠? 자, 돕다라는 것이 있어. 돕다. 돕다가 있고 짓다가 있고, 그 다음에 알다가 있고 물을 깃다가 있다고 했다. 자, 이것들 전부 뭐가 있어? 받침 있죠? 이것들의 명사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돕에다가 받침이 있으니까 음이 오잖아. 이런 것들은 그냥 도둠이라고 앉지. 비읍이 모음 앞에서 오나 오로 바뀌지. 이것을 비읍 불기치기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 도음이 명사형이 되는 거야. 알겠지? 도움이 어디서 올고.
집단은 뭐가 된다? 집 플러스 뭐가 오면 시작? 집 플러스 음이 오겠지. 명사형이 받침이 있으니까 음이 오면 모음 앞에서 시옷이 탈락하지. 시옷 불겠지. 그래서 뭐가 된다? 지음이 되는 거지. 기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기 플러스 받침이 있을 때 음이 왔지. 이것이 명사형은 뭐가 되는 거야? 모음 앞에서 디귿이 니을로 바뀌지. 기름. 기름이 되지. 알겠습니까? 물을 기름.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이제 알다는 뭐냐? 알에다가 뭘 써야 돼? 원래는 받침이 있으니까 음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 배웠다시피 용언의 어간이 니을 받침으로 끝난 말에는 절대 매개의 몸을 쓰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가 오지 않아. 의가 올 수 없어. 그래서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미음을 붙여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보게 되면 얼다 있지. 얼다 있지. 얼다도 니을 받침 끝났지. 그러니까 얼음이 아니라 뭐다 진짜? 엄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인 거야. 자, 3번 같은 경우는 공곰이 틀렸지? 공곰이라고 적어야 되고, 4번. 특히 4번 같은 경우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번에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겁질 있지, 겁질. 이건 명사지. 명사 다음에는 뭘 쓰냐면, 죄를 써야 돼. 겁질죄. 겁질죄 먹었다. 통째 먹었다. 알겠지? 그러나 앞에 관형사형이 나올 때는 모자를 쓴 채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됐죠? 그것을 우리가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어야겠다. 됐습니까? 모자를 쓴 채. 이렇게 해서 문제답 몇 번 나왔지? 2번. 그렇게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뭐 어차피 나왔으니까 26번도 한번 해결해 볼까? 26번. 미출신 말에 쓰임이 바른 것은 시험 기간 동안에는 자습 시간을 좀 늘려. 시간이죠? 시간이나 양은 뭐 해야 돼? 여기에서는 늘이다, 늘이다, 늘이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 늘이다는 길 입어가는 데를 때 쓰는 거죠. 늘이다는 양이나 부피죠. 시간도 늘리는 거죠? 양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늘려가 아니라 늘려라고 해야 돼. 늘려. 시간을 늘려. 됐나요? 그렇게 써야 되겠죠. 늘이다는 속도죠, 속도. 속도가 느려. 그래서 저도 늘이다와 늘리다와 느리다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해됐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2번 같은 경우는 이거 조심해야죠. 2번. 이거 잘 나왔던 문제죠. 거기 보니까 설레였다 있지? 그거 틀린 거거든. 왜 그러냐면 실판추모 아마 수업시간에 이걸 배운 적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으면 이거 상당히 많이 헷갈려. 에? 맞춤법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야 돼. 그게 뭐가 있냐면 목, 대, 개, 해, 설. 목, 대, 개, 설. 시작. 목, 대, 개, 해, 설. 기, 억.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들어본 적 있지?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설레였다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설레었다라고 해야 되거든. 었다. 근데 설레였다. 평소 때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지. 틀린다. 요거 잘 줘야 돼.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틀리냐. 목내이다라고 하면 틀려. 되내이다. 뭐 개이다. 날씨가 개이다. 헤매이다. 설레이다. 하면 틀리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요것들은 다 이를 빼야 돼. 목매다. 되내다. 개다. 헤매다, 설레다라고 해야 돼. 알겠지? 자칫 기본형을 이걸로 아니까 설레이었다. 설레이다를 기본형 알고 뒤에 오니까 축약돼서 설레이었다라고 하는 줄 안다고. 알겠지? 틀린다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거. 목매여 온다, 목매어 온다? 목매어 온다 그래야지. 목매여 온다 하면 틀린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가만히 잡으라. 깃들다. 이 기세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기대세에서는 깃들이다. 시작. 깃들이다가 있고 깃들다가 있어. 이 깃들이다는 어디 어디에 산다는 뜻이야. 산다. 거주한다. 네, 그래서 무쇠들이 무짐승들이 청산에 깃들여 산다. 알겠어요? 산다. 어디에 산다를 할 때는 깃들이다라고 해야 돼. 알겠지? 이 깃들다는 뜻이 깃들다. 어떤 의미가 깃들다 할 때 쓰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깃들이다와 깃들다를 구별해서 써야 돼. 그러면
무짐승들은 산에 깃들어 산다. 깃들여 산다? 깃들여 산다라고 해야 돼. 깃들여. 왜? 깃들이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곳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얽매다. 얽매다가 있고, 이 경우도 얽매이다가 있어. 얽매다는 뭣뭣을 얽매다. 시간을 얽매달 때 얽매다. 알겠지? 반면에 얽매이다는 뭣뭐에 얽매여. 알겠지? 부사가 나왔을 때 이때 이가 피동접사기 때문에 얘를 써야 된다. 정의됐죠? 그렇게. 그래서 뭣뭐에 얽매이 산다. 사랑에 얽매이 산다. 써야 돼? 사랑에 얽매어 쓴다면 틀려요? 얽매여 산다 그래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뭣뭣을 얽매어 산다 그래야지. 뭣뭣을 얽매여 산다면 틀려. 알겠어요? 그거 좀 기억을 해 들어가야겠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 같은 경우는 뭐 형이 돌아오는 날 마을에서는 잔치를 크게 벌렸다. 맞습니까? 틀렸죠. 어떤 일, 사업, 잔치를 늘어올 때는 벌였다라 써야지. 벌렸다. 날씨가 흐려지니 조금 있으면 비가 올는지. 맞죠? 올는지라고 해야지. 자칫 올런지 하면 틀려. 알겠어요? 우리가 흔히 발음할 때 올런지 올런지 많이 하죠? 올는지가 맞다. 이렇게 해서 26번에 답은 4번이라고 해야겠다. 같은 것입니다. 27번도 같이 풀어볼게요. 27번. 밑줄친 단어의 표기가 바라게 된 것은 참고로 짐을 실러. 맞습니까? 실러 맞아요? 요거 조심해봐. 기본이 뭐다 같이? 기본이 뭐야? 씻다지, 씻다, 씻다. 우리 식이동법 배웠잖아. 씻다 있지, 씻다. 씻다에서 디귿이 니을로 바뀌는 경우는 뒤에 몸으로 시작되는 말이 왔을 때야. 만약에 목적 경험이 받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음과 자음이 충돌하지? 디귿과 니을이 충돌하니까 발음할 때 힘들잖아. 예, 네, 그래. 그래서, 신나? 신나? 나 뭘 짐을 신나?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씻 다음에 맥의 모음을 넣으니까 디귿 앞에 니을이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다 시작? 실으러. 알겠어요? 실으러 간다 그래야 돼. 근데 알겠죠? 이걸 많이 틀린 중에 하나야. 그래서 참고로 짐을 실으러 간다 그래야지. 실러 간다면 틀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실러란 말 많이 써 안 써? 쓰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게 해서 틀리는 경우야. 에? 잘하더라고. 원칙이 있습니다. 물에 불른이라고 했네. 물에 불른. 물에 뭐다다. 지금은 기본형이 물에 불리다지, 불리다. 물에 불리다니까 물에 뭐라고 해야 돼? 불린이라고 해야지. 예? 불른이 아니잖아. 뭐, 틀렸다는 사실. 핸드폰을 이번 기회에 바꾸려고. 여러분 조심해. 려고. 려고라는 것은 의도형이야, 의도형.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 자체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굳이 앞에다 리을을 쓰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리을이 일종의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는 어미로 많이 쓰잖아. 근데 알겠지? 바꿀 것이다 할 때 리을 많이 쓰지, 관용어미. 그러나 이 리을을 쓰면 안 돼. 여고 자체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많이 틀리는 경우 많아요. 거기처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핸드폰을 이번 기회에 바꾸려고 하면 틀려요? 바꾸려고. 시작. 바꾸려고 그래야 돼. 바꾸려고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 보면,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니? 뭐 하려고 하니? 뭐 하려고 하니? 그치? 뭐 하려고 하니? 알겠습니까? 뭐 하려고 하니? 그럴 때는, 리으려고 하면 돼. 안 돼? 려고 해야 돼. 나 지금 TV 보려고. OX? X야. TV 보려고. 시작. TV 보려고 해야지. 보려고 하면 틀린다고. 정이 됐나요? 자, 버스 타려고 해? 타려고 해? 타려고 그래야지. 타려고 하면 틀린다고. 려고 앞에 리를 쓰면 틀린다고. 내 말 알겠지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맞는가 틀린가? 짐을 풀려고. 나 지금 짐을 풀려고 한다. OX. 나는 지금 짐을 풀려고 한다. OX. 이 말은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일까? 나는 짐을 풀려고 한다. 이 말은. 이거 맞는 거야. 왜? 기본형이 풀다기 때문에. 원래 리을을 갖고 있는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건 리을은 원래 푸다의 리을, 풀다의 리을이 있는 거지, 리을을 참고시킨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건 맞는 거죠. 짐을 풀려고 한다. 알겠지? 그거 기억해두라고. 자, 그거 알아두고요. 이 자리를 빌려. 맞습니까? 맞죠. 자칫 잘못해서 이 경우를 이 자리를 빌어면 틀려. 알겠지? 빌리다야.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인사할 말을 오르겠습니다. 할 때 빌려가 맞습니다. 28번도 한번 풀어볼까? 28번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 들어있는 것은 고랭지. 맞습니다. 둘째 음절은 원음대로 적어. 자칫
고랭지라고 하면 틀려. 알겠지? 고랭지가 맞습니다. 고랭지 배추로 담근 맞습니다. 그렇죠? 담그다. 김치가 맛깔스럽다 맞습니다. 맛깔스럽이 아니라 맛깔 맞죠? 대처줄 대를 수 있겠네. 자, 이번엔 할아버지 앞에서는 한마디로 허투루 맞죠? 허투루. 허투루가 아니라 허투루가 맞습니다. 허투루. 허투루 또는 허투루. 어머, 틀려요? 허투루가 맞아. 허투루. 이 문제의 초점 맞죠? 대촉의 마구전사할 때, 초점할 때 시옵하점 안 붙인다는 거 알고 있죠? 4번이 답입니다. 4번에 학원에 간 아이가 한동안 오지 않자 별의별. 이거 상당히 많이 틀렸죠? 별의별 소문이 다 있다. 별별 소문, 별별 소문인데 별별 소문이 있다. 같이 쓸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별의별. 별의별 줄여서 별별로 쓸 수 있어. 알겠지? 별의별 소문이 다 있다. 별별 소문이 다 있다. 알겠지? 의료부자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안다시피 여기 있죠? 이게 말하고 관용격 조사로 쓸 때는 예로 소문할 수 있잖아. 이리 우리 애가 뭘로 쓰여있죠? 우리의, 우리의로 발음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것을 별의별. 예, 평소 때 그렇게 읽고는 그렇게 쓸 때가 잘못된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별의별이 맞아. 알겠지요? 조심해야 돼. 이건 뭐가 맞을까? 이게 별의별은 별별과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야. 별별 또는 별의별. 자, 근데 잘 봐봐. 이거 써있어요. 옥의 티가 맞을까? 옥의 티가 맞을까? 위에 거, 아래 거? 이것도 시험에 나올 것이죠. 옥의 티, 옥의 티. 뭐가 맞을까? 여기 뒤에는. 많이 헷갈리죠? 뭐뭐에 뭔가 잘된 것에 그렇지 못한 것이 일부 있을 때 뭐의 티가 있다? 옥의 티가 있다고 그래? 옥의 티가 있다고 그래? 이때는 옥의 티라는 말은 옥의 티가 있다는 말이야. 옥의 티, 옥의 티가 묻어 있는 거고, 이 옥의 티는 우리가 그럴 때 쓰는 거야. 관용화된 표현. 그래서 이게 맞고, 이게 틀려. 알겠어요? 옥의 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옥의 티가 있다고 하지? 그때 옥의 티는 이걸 써야 된다. 그래. 알겠지?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지적할 때, 옥의 티가 있다. 조심할 거. 자, 28번 그렇게 하고 2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운 것도 생각해 두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30번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30번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30번째를 틀리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어요. 어휘, 어찌나, 차가 막히든지. 자, 막히든지야, 던지야? 과거적 경험을 얘기할 때는 던질 써야 되죠. 선택과 무관할 때는 든지를 써야 되고, 그래서 든지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던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아휴 어찌나 차가 막히던지라고 써야 되겠죠. 이번에 이 자리를 갖다 빌어 맞습니까? 틀렸죠? 아까도 얘기했죠? 빌려. 이 자리를 빌려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써야겠죠. 가벼울 뿐더러 맞습니까? 그렇죠. 니을 뿐더러 자체는 우리가 지난번에 띄어쓰기도 배웠죠? 그래서 니을 뿐더러는 어미니까 붙여 써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자칫 가벼울 띄고 뿐들어면 안 된다고 했어. 니을 뿐들어 자체가 어미기 때문에 붙여 쓴다. 세탁도 쉬운 이불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4번 같은 경우를 쓰는 사람 많아요. 그럼 다음 주에 배우 있죠? 이 배. 기본이 뭐다? 배다지, 배다. 배다지? 배, 여기에 배가 어간이잖아. 어간에 따른 요라는 조사를 붙을 수 없어. 이 조사는 단어 뒤에 붙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배, 해야 단어가 되지. 어간과 어미. 그렇지? 그러고는 여기다 요를 붙여주세요. 이것의 줄임말이 뭐가 다 됐지? 배요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를 써야 되고. 근데 이 문자 같은 거 많이 오는 걸 보면 처음에 이렇게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잘못된 거다. 알겠습니까? 주의해둘 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다. 그럼 다음 주에 배요가 아니라 시작. 뭐다? 시작. 배요라고 해야 돼? 이 배요는 배요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잘 정리해둘 것 같아. 자, 31번도 역시 그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다음 중 단어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방금 가르치다 가르치다. 우리 수업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죠. 이 얘기했던 가운데 우리가 보면 가르치다가 있고 뭐가 있다 시작? 가리키다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를 구분할 줄 알아라. 위에 건 뭐였지? 가르치다는 내가 하는 행위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지. 그렇지? 근데 가리키다는 뭐다 같이? 방향이죠. 그래서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그래서 여기는 방금 가르쳐가 아니라 시작 가르쳐 준 대로. 알겠지?
가르쳐라고 해야지 가르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탈공하지 않고 나다. 요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나달이라는 말이 있고, 나달, 티읕받침 쓰는 나달이 있고, 있죠? 디귿받침 쓰는 나달이 있어요. 이 나달이 가공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공하지 않은. 그럼 여기 보면 탈공하지 않았지? 가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뭘 써야 된다? 나달. 이걸 써야 돼. 맞습니다. 근데 이 나달은 떨어진 각각의 알에, 알겠지? 낱개의 알을 나달이라고 그래? 나달. 그래서 낱개의 알이 나달.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탈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나달. 그래서 이와 같이 위에 것 쓴 거 맞습니다. 이 3번 같은 경우는 정답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정답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이것이 있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왔다시피 맞추다가 있고 맞히다가 있죠. 그래서 맞추다를 쓸 자리, 맞히다를 쓸 자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맞히다를 쓰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다 생각하면 돼. 그냥 네 가지만 기억해둬. 맞히다를 쓰는 경우에 맞히다. 뭔가 맞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거는 정과주비라고 해서 정과 주비 이렇게 알아두라고. 정과주비. 정이 뭐냐면 정답. 정답을 맞히다. 알겠지? 관역을 맞히다. 됐습니까? 주사를 맞히다. 비를 맞히다 할 때는 이걸 써야 된다고. 정이 됐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퍼즐 같은 거 있지? 퍼즐을 짜 맞출 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맞추다. 정이 됐나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맞히다를 쓰느냐. 이렇게 해서 허를 찔 때가 있어. 뭐냐면 그러지 수연이하고 다혜가 뭐 할 수 있어? 수연이와 다혜가 정답을 서로 맞춰볼 수 있지. 서로 비교해본다 있지. 비교한다 할 때는 맞추다를 써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연이와 다혜가 정답을 뭐 했다? 맞춰봤다. 알겠습니까? 그때는 이걸 써야 돼. 무조건 정답이 나왔다고 해서 맞히다를 쓰는 게 아니야. 그때는 비교니까 그때는 맞추다를 써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정답을 맞히다, 관역을 맞히다, 주사를 맞히다, 비를 맞히다라고 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서 나왔다면 그래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정답을 또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맞히다도 역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얘기 알겠지? 정답을 알아맞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3번도 틀렸다는 사실 알 수 있죠? 4번도 보면 언니와 나는 생각이 많이 틀려서가 아니라 자 우리는 서로 내 의견과 다를 때 상담이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다르는다, 다르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틀리다는 다르다. 따라서 언니와 나는 생각이 달라서 그래야지 틀려서만 된다요? 그러면 틀리다를 써야 할지 아니면 다르다를 써야 할지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틀리다의 반대는 맞다지. 그렇지? 다르다의 반대는 같다지. 각각의 반대말을 써서 들어가는 자리에 그걸 쓰면 된다. 이해 됐나요?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에 다음 2번. 혼동하기 출마까지 하고 싶도록 할까요? 다음 중 어휘의 선택이 문맥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잘 나왔지. 그는 화가 나서 문을 닥치고. 이거 상당히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닫히다가 있고 닫히다가 있어. 이거 헷갈려서 많이 틀리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문을 닫다. 문을 닫히다. 그 닫다에 힘준 말, 강세접서, 치가 들어간 거. 이거는 타동사야. 그래서 앞에 반드시 목조가 나와야 돼. 알겠지? 문을 닫히다. 이 문을 닫히는 것은 힘껏 닫을 때 쓰는 말이야. 알겠죠? 근데 닫히다는 뭐냐면 이 희가 피동접사야. 그래서 이런 경우 쓰이죠. 문이 닫히다. 문이 바람에 닫히다. 알겠습니까? 이럴 때 쓰는 거야. 문이 바람에 닫히다. 알겠어요? 예. 됐습니까? 이런 경우 올 때 이렇게 닫히다를 쓸 수 있다. 피동접사. 주어나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 들어갔을 때 히를 쓸 수 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것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자, 이거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둘은 서로 밀고 당기며. 자, 이 경우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 당기다, 댕기다, 땡기다. 이거 있잖아, 이거요. 이런 것들 많이 헷갈려 틀려요. 당기다, 댕기다, 땡기다.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릴 수 있겠죠. 당기다는 내 쪽으로 끌어오는 거지. 끌어오다. 그래서 줄을 당기다 할 때 쓰는 말이야. 줄을 당기다. 댕기다는 불을 갖다가 옮겨 붙게 할 때 쓰는 말이야. 알겠지? 네, 불을 갖다가 옮겨 붙게 할 때 댕기다. 담뱃불을 댕기다. 알겠어? 네, 담뱃불을 갖다가 댕기다. 나는 누구로? 철수에게 담뱃불을 댕겨오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야. 옮겨오다. 댕기다는 뭐냐면 피부가 댕기다. 알겠죠? 그럴 때 쓰는 말이야. 그래서 당기다와 댕기다와 당기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동우, 그래, 안 그래? 구분을 주셔야 되겠지. 이제 평소 때. 아, 뭐, 그러지? 또 동우가 끝나면, 아, 선생님,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보면, 그러니까 당기다 봤죠? 그 둘은 서로 밀고 당기며. 됐지? 우리가 그 과거 고전문학 보면, 밀으시라, 혀곳이라 나오거든? 밀으시라, 혀곳이라. 그 밀다의 반대가 중세 때는 혀다란 말이 있어, 혀다. 혀다가 당기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중세 때 혀다란 말이 있어, 혀다. 혀다가 당기다는 뜻이야, 당기다. 밀으시라, 혀곳이라. 알겠습니까? 그런 말 나온 적이 있거든. 그 혀다가 당기다. 지게를 갖다 받쳐놓은 작대기를 갖다 튀기자, 튕기자. 어떤 것이 막 힘을 받고 있다가 딱 제거시키면 탁 커져? 그럴 때는 그 퉁기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게를 받쳐놓은 작대기를 퉁기자, 지게가 넘어졌다. 알겠지요? 그거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4번 같은 경우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재산을 조금씩 없애다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털어먹다. 재산을 조금씩 없애다 할 때 뭘 쓴다? 시작. 재산을 조금씩 없애다 할 때 뭘 쓴다? 털어 먹다를 써. 알겠지? 재산을 조금씩 없애다고 할 때 뭘 쓴다? 시작. 털어 먹다를 쓰게 됩니다. 이해 됐나요? 그런데 이제 뭐 할 때가 있어? 떨어 없애다 말이죠. 떨어 없애다. 떨어 없애다. 자, 이 떨어 없애다 말도 있거든? 이 떨어 없애도 같은 뜻을 씁니다. 재산을 조금씩 없애다고 할 때 털어 먹다도 있고 떨어 없애다는 단어를 쓰게 돼. 알겠지? 그러나 이걸 바꾸면 안 돼. 알겠지? 사전에 이게 나왔잖아. 떨어먹다는 없어. 알겠습니까? 떨어먹다가 재산을 조금씩 없애는다는 뜻은 없어? 마찬가지로 또 바꿔갖고 이걸 털어 없애다 없어? 그러니까 이 역은 성립되지 않아. 재산을 조금씩 없앤다 할 때 떨어먹다 이 말 쓰지 않는다. 이것을 털어 없애다는 말 쓰지 않는다. 털어 없애다. 알겠죠? 요거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틀린 거다 말이지. 주의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내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상당히 미묘한 것 같고 사람을 갖다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둬라. 자, 마지막 33번에 있어도 이 단어도 가끔 나오죠.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 말로서 이제 가끔 나올 수 있는 거. 금방 했던 것처럼 몇 가지 정리해둔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바치다와 바치다를 구분할 줄 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붙이다 있죠. 붙이다. 붙이다에 대해서 붙이다를 구분할 줄 아는 거. 붙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붙다라는 의미 있으면 붙이다를 쓰는 거고, 붙다라는 의미가 없으면 붙이다를 써야겠지. 뭐 비밀에 붙이다, 뭐 불문에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 숙식을 붙이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어 없어? 그 탐다 이걸 쓰는 거야. 네, 과외 선생을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싸움을 붙이다, 있지? 붙게 하는 거니까 이걸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뜻이 있으면 붙이다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붙이다를 쓰는 거지. 또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받치다가 있고, 받히다가 있고, 티읕받침 쓰는 받치다도 있고, 티읕받침 쓰는 받이다도 있어.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받치다, 받히다, 받치다, 받이다. 됐습니까? 혼동하기 쉬운 말.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받치다는 거의 80% 이걸 씁니다. 그래서 책 받침을 받치다 있지, 옷을 받쳐입다 있지, 열 받치다 있지, 전부 다 이걸 쓰는 거야. 받치다는 피동접사야. 그래서 누군가에게 받음을 당하다 할 때 받치다를 쓰는 거야. 소에게 엉덩이를 받치다. 알겠지? 이때는 이걸 쓰는 거야. 소에게 엉덩이를 받치다. 내 말 알겠지?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관건이죠. 받치다와 받치다를 구분을 줘야 돼. 이거는 뭐냐? 받치다는 걸러내다. 걸러내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걸러내다. 이 받치다는 걸러지다. 걸러지다. 그래서 걸러내다, 걸러지다의 의미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보면 찌꺼기가
채에, 알겠지? 찌꺼기가 채에 걸러지다 있지? 그럴 때 뭘 써야 된다? 밭 이다를 써야 돼. 옛날에 시험 문제 가운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찌꺼기를 채로 뭐하다 시작? 받치다라고 해야 돼. 알겠지? 무조건 찌꺼기 채 하니까 생각할 때 막 이걸 쓴다고 해서 틀린 적 있어. 여기는 이게 들어가야 돼. 이건 찌꺼기가 채에 걸러지다는 뜻이고 찌꺼기를 채로 걸러낸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때 구별해서 쓸 수 있어야겠다. 무슨 받침? 티읕 받침 쓰는 거 환경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됐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뭐가 있어?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부딪히다와 부딪히다.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부딪히다는 언제 쓰는 거냐면 뭐뭐가 뭐뭐와 서로 동작초가 되는 거야. 뭐뭐가 뭐뭐와 부딪히다. 알겠죠? 자동차와 소가 부딪히다. 뭐 서로 달려가서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뭐뭐가 뭐뭐. 예, 있죠? 예, 부사가 될 때는 당함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부딪히다. 부딪히다를 쓰는 거지. 정이 됐나요? 소가 차에 부딪히다. 알겠습니까? 부딪힘을 당하는 거지. 그럴 때 치를 들어갈지 힐을 들어갈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요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입니다. 알겠어요? 5번입니다. 자, 박이다와 박히다. 박이다와 박히다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죠? 박이다. 자, 이 박이다 같은 경우는 굳은 살이 박이다. 시작. 굳은 살 있지? 굳은 살이 박이다 할 때는 박이다를 써야 돼. 굳은 살이 박히다가 아니야? 외부적인 힘을 가해서 박는 걸 때는 박히다. 박게 하는 거지? 그럴 때 박히다를 써야 돼. 못이 박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돼. 여기 됐죠? 일단 쓰는 거라. 박이다와 박히다도 그걸 줄 알았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왔던 거지.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여기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절이다와 절이다. 다 알다시피 소금에 절이다 있지? 소금에 절이다 있지? 배추나 무따위를 절이다 할 때 절기하다지? 절이다를 써야 돼. 근데 이 절이다는 손발이 절이다. 생각나? 그럴 때 쓰는 말. 이것도 절이다와 절이다 구분을 줘야 돼. 일곱 번째. 졸이다와 졸이다. 졸이다와 졸이다. 이제 마음을 졸이다 할 때는 졸이다 쓰지? 근데 음식 같은 것은 졸이다 하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덟 번째. 줄이다와 줄이다. 바지를 줄이다 있지? 줄이다야. 근데 이 줄이다는 배를 골타. 줄인 배를, 줄이다 있지? 줄이다. 이 줄이다는 배를 골타야. 굽는 거 할 때 줄이다야. 알겠습니까? 줄인 배. 됐나요? 그렇게 해서 줄이다와 줄이다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혼동하는 신말들이 더러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33번에 답은 몇 번을 해야 되나 하지? 3번이라고 해야 맞겠다. 알겠죠? 그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맞춤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띄어쓰기에 대해서 외래표현까지 쭉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